안녕하세요, 드림지게차입니다. 갑자기 왜 먼지투성이니 지게차 내부를 보여드릴까요? 제가 끝까지 감추고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전화를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. 이 작업 중에 레바 조작하는 거 요걸 꼭 좀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.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낸 거죠.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또 내부를 또 찍게 되었습니다. 저도 세차일 때는 한 1년 정도는 여기 물휴지 갖고 매일 닦고 쓸고 해서 먼지는 없었거든요. 근데 지게차는 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. 이 작업할 때도 보면 주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해요. 저는 아주 춥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외부의 작업자랑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을 열어놓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외부 먼지가 그대로 들어오죠. 문을 닫더라도 그 틈새가 너무 많아요. 달리면 먼지가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들어옵니다. 지금은 축조블럭 하차 운반하는 작업 영상입니다. 일단 항상 작업 중이나 주행 중이나 왼손은 핸들을 잡고 오른손은 이 유압 레버 쪽에 항상 있어요.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작업 장치를 빨리 조정할 수 있도록 레버에 손을 얹고 다닙니다. 지게차는 엄청 바쁩니다. 눈, 머리, 뭐 왼손, 오른손 다 따로따로 엄청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. 지게차 자체는 뭐 움직이는 속도가 느릿느릿 달팽이 같지만 이 안에서는 이렇게 많은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뭐 머릿속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? 머리, 어깨, 손발이 아주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. 이게 자기 몸의 일부분이 돼버린 거예요. 나의 육체가 돼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뭐 보구하는 게 아니죠. 이 레바나 핸들 조정 또 발 같은 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. 이렇게 개인이 한 대만 갖고 타다 보니까 남의 지게차를 타게 되면 엄청 어색해요. 같은 똑같은 4.5톤 지게차라도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는 남의 지게차 아예 탈 생각도 안 합니다. 물론 조작법은 다 똑같으니까 금방 뭐 적응은 되겠지만 그래도 아예 그냥 탈 생각도 안 해요. 그만큼 이제 제 차는 그냥 제 몸의 일부분이에요. 그나저나 이거 블록이 앞에 블록하고 엉켜갖고 잘 빠지질 않네요. 이거 큰일 났네. 이거 안 빠져갖고 막 옆으로 넘어가려는 긴박한 상황도 발생되고 요거 빼느라고 애 좀 먹었습니다. 요 부분 블랙박스 영상도 있었는데 어딘지 못 찾겠어요.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. 엄청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. 이렇게 단독으로 혼자서 그 차 한 대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차가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눈 감고도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주행도 할 수 있고. 그렇다고 진짜로 눈 감고 하시면 안 됩니다. 항상 보고 하셔야 돼요. 그 정도로 익숙해졌단 얘기죠. 막 주행하다가도 못 듣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거 어딘가 아픈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. 아 물론 무딘 경우에는 앞 타이어가 하나씩 빵꾸가 나도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할 때가 있거든요. 그 아침에 나가면은 작업 전에 항상 지게차를 눈으로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. 앞 타이어나 뒷타이어에 어디 뭐 빵꾸 난 건 없나, 뭐 망치나 발로 한번 툭툭 차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.
유아버스에 기름 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고요. 워밍업 할때 소리 들어보면 또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. 이상한 소리가 나면 왜 나는지 또 찾아봐야 되고.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계나 관심 준 만큼 저한테 보답을 하죠. 근데 이게 또 살다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, 구태의연하다 그래야 되나요? 그냥 잘안 살피게 돼요. 급하게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고, 이따 일 갔다 와서 뭐 살펴봐야 되겠다 해놓고 또 잊어먹고 그날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구리스도 뭐제 날짜에 못 치고, 5일 교환하는 것도 오늘 내일 내일 하다가 한 달은 금방 흘러버리고. 사실은 이 장비도 정말 사랑을 많이 듬뿍듬뿍 줘야 됩니다. 이 장비라는 게 사랑을 먹고 크는 게 장비예요. 사랑이 없으면은 금방 망가져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소리를 깨끗 질러대거든요. 아, 저는 너무 쿨하다 보니까 장비를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온통 지금도 먼지구덩이 속에 살고 있어요. 이 장비를 사랑해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장비를 사랑하라고 애정을 갖고 여기저기 살펴줘야지만 어떤 위험 요소도 발견하고 그러는데, 아, 저는 요즘 그냥 너무 장비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즉, 장비 사랑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. 장비와 사랑에 빠진 남자가 되고 싶어요. 근데 현실은 먼지에 휩싸인 남자입니다. 까만 옷 입고 일하면은 먼지가 하얗게 쌓여갖고선 까만 옷이 하얗게 될 정도예요. 먼지 어마어마합니다. 예전에는 일 끝나고 오면은 컴프레셔로 먼지를 털고 했었는데요. 요즘은 지게차 세워놓는 곳하고 사무실하고 좀 떨어져 있어갖고 그렇게 또 못하고 있어요. 본의 아니게 먼지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먼지,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, 매연, 흙먼지, 온갖 먼지는 다 저에게 왔습니다. 일요일쯤에 혹시 시간이 나면은 그 틈틈이 실리콘을 싸서 먼지의 유입을 조금이라도 한번 예방을 해보려고 해요. 뭐 해보나 마나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건 해봐야죠. 먼지에 하도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먼지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. 앞으로 4월달 되면 황사바람에 난리가 아닐 텐데 미리미리 준비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게차 하면서 먼지 좀덜 먹는 날은 비 오는 날이죠. 눈 오는 날하고요. 뭐 어쨌든 먼진 먼지고, 오늘 요거 레바 작업하는 거잘 보셨죠? 누구나 사람은 그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. 시간 지나면 뭐다안 보고 다 하는 겁니다. 이거는 그냥 내 몸처럼 자유롭게 쓰게 되는 겁니다. 오래오래 하시다 보면은. 가만히 그 집중하고 보니까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게임할 때이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. 게임의 강국 대한민국 아닙니까?
그러나 게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게임에서는 게임 오버가 돼도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. 현실은 게임 오버되면 진짜 게임 오버입니다. 영업용직의 차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. 단한 번에 잘하셔야 되고요. 지금 오늘은 여기서 작업 확인서에 사인 받으면 끝입니다. 인사 잘 챙기고, 자, 출발합니다. 무사히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은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. 저에게 있어서는요. 이렇게 보니까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네요. 자, 오늘도 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시면 빨리빨리 구독 보기 좀 눌러주세요. 꽉꽉.